1년째 헬스하고 있거든요. 오, 선생님! 오, 선생님, 이거 어쩐 일이세요? 아, 어쩐 일이세요, 여기는? 종목은 혹시 어떤 종목인가요? 청천중학교가 네. 인천에서 체조로 제일 유명하대요. 아... 그래서 오늘 종목은 바로 체조입니다. 근데 오다 보니까 또 여기에 청소년 대표팀 학예 합숙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네요. 네. 그럼 오늘 저 선수들도 같이 볼 수 있겠네요. 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시죠. 저희 학생들을 진짜 보러 가야 되니까 가시는데 저희 부호가 있지 않나요? 선생님이 간다! 간다. 가시죠. 우와. 아니 선생님, 저희가 강당에 들어왔는데요. 저희 학교 강당이랑은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에어컨이 엄청 빵빵한데 와, 열기는 후끈후끈한 것 같네요. 여기 청천중학교 선수 3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한번 모셔볼까요? 네. 학생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자, 저희가 이렇게 그 청천중학교 학생들을 모셔봤습니다. 아, 저희가 먼저 학생들 소개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청천중학교 1학년 박순택입니다. 주 종목은 뭔가요? 안마 철봉입니다. 안마 철봉이요? 안마는 뭐 이런 안마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 어떤 건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안녕하세요. 전 청천중학교 2학년 윤한결입니다. 네, 우리 윤한결 선수는 제일 잘하는 종목이 뭐예요? 마루입니다. 아니, 마루 운동이 어디에서 하는 운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저 청천준 2학년 차예준입니다. 우리 예준 학생은 제일 잘하는 종목이 뭘까요? 마루하고 평행봉을 가장 잘합니다. 그 평행봉 많이 하면은 근육이 그렇게 붙는다는데 혹시 근육이 좀 있으실까요? 지금 최근에 잘 안 해서 많이 풀렸을 겁니다. 청천중학교는 체육관 기구들이 좋고 시설도 좋아서 운동하기 좋고 다짐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걸. 자, 저희가 청소년 대표 기계체조 선수들을 모셔봤습니다. 와. 다 다른 데서 왔다고 하던데 소개를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경기도 영하초등학교 6학년 이세훈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전북체중에서 온 서한울입니다. 인천초원중학교에서 온 김태양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남중학교에서 온 신희찬입니다. 근데 보니까 전북도 있고 서울, 인천 다 각자 제각각 멀리서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저희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기 인천에 있는 청천중학교 와보니까 어때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저희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보다 훨씬 좋아서 훈련하기가 좀 편해서. 어떤 점이 좋아요? 시원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네, 그냥 기구도 좋고 마루도 잘 뛰어지고 그래서. 아, 마루 상태에 따라서 뛰어지는 정도도 또 달라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일단 여기가 마루 운동하는 곳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조금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게 기초적인 거예요? 선생님, 자, 한번 제가요? 네, 한번. 저걸요? 아니 1년째 헬스하고 있거든요. 아, 이거 못할 것 같아. 저거 말고 혹시 또 다른 거 혹시 저희가 간단히 해볼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오, 선생님 차례! 제가 보여드릴게요. 출발! 저희 이 정도면 저희 좀 미래가 보이나요? 아, 안 돼요? 아, 근데 처음 치고는 좀 잘하지 않았어요? 뜬 것만 해도. 뜬 것만 해도. 뜬 것만 해도.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오.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알려주세요. 올라가서. 오, 선생님 한번 도전해 보시죠. 선생님 이런 거 해줘야 돼요, 꼭. 이런 거 TV 보면은 이거 뭐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또 딱 해줘야지. 잠깐, 한 번 더, 한 번 더. 다리가 짧아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1년째 헬스하고 있거든요. 해보세요, 다리기 선생님.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하나, 둘, 셋. 오! 맞아요? 그 다음에? 오! 아, 선생님. 오. 큰일 나요, 허리, 허리. 이게 제일 기초적인 기술이죠? 그쵸. 아, 그러면 죄송하지만 저희가 여기 있는 스승님은 여기까지 만나는 걸로 하고. 자, 차렷. 우리 차렷. 스승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이거 혹시 뭐 하는데 좀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요? 네. 없는 거 같아요? 네. 그냥 하면 돼요? 네. 한 번 더. 다시요. 아니 이 정도는 뭐 저희 헬스인들한테는 아 이게 쉽지가 않구나. 이 정도는 하셔야죠. 아니 근데 아니 이거 가운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거 어깨가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오. 아 올라가기 도전. 우악! 우악! 오. 오, 아, 이제, 오, 맞나요 이거? 네. 오, 오, 오. 선생님 팔을 써야죠, 팔을. 와, 각도가 그 정도까지는 저희는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다음 거 체험하러 가시죠. 선생님, 자, 고맙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수록 종목이 어려워져서 이거 기본적인 거 어떤 거 할 수 있을까요? 흔들어요? 흔들어서 흔들고 아니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아니 오우 우와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오. 아 오케이 오케이 느낌 왔어요 느낌 왔어요 자 갑니다 갑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아, 편하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엄청 편하네요 우리 철봉 알려준 윤한결 선수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 죽겠어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 아니 저는 이렇게 체조라는 운동이 보면 너무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인 걸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저희 인천 아니 저희 대한민국의 체조의 미래가 너무 화창한 것 같아요 진짜 학생들이 너무 잘하고 특히 오늘 본 학생들은 전국에서 유명한 친구들이니까 저희 TV 속에서 메달을 따는 것까지 같이 한번 지켜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간다! 간다.